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지가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이제껏 조용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개강을 했거든요. 변변찮은 컴퓨터로는 영상 작업을 못하고 대학에서는 하라는 공부랑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이 많이 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올릴 때는 최선을 다해 올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향하는 모든 관심과 성원은 제게 아주 다분한 것들입니다. 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에너지 삼아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란 남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다루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진중하지만 천박하게 곤충의 생태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슴벌레가 옷 벗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신하는 행위, 이것을 우화라고 부릅니다. 날개 위에 될화를 써서 날개가 된다? 라기보다는 날개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편하게 옷을 벗는다고 표현합니다. 껍데기를 벗어내는 게 옷 벗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곤충의 번데기는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주황색의 번데기는 안에 흰색 액체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흰색 액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한 껍질로 변화하고 모양이 생겨납니다. 연금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곤충에 대해서 반드시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번데기 속 액체의 원리와 진실을 말이죠. 어떻게 이 하찮은 액체가 이렇게나 단단한 껍데기로 변할 수 있는지 제가 죽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이 넓적 사슴벌레 번데기를 가지고 사슴벌레가 어떻게 옷을 벗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번데기는 평소 머리가 위를 향한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이 상태로 숨만 쉬며 긴 시간을 보내다가 옷 벗을 때가 되면 번데기가 뒤집힙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등쪽 껍데기가 찢어집니다. 온몸이 앞으로 꾸물대면서 껍데기로부터 알맹이가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우화 과정에서 스스로 실수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다른 방해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기형이 되거나 죽어버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껍데기를 다 벗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긴 저 몸에 꽉 끼는 껍데기를 벗어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옷을 벗는 행위는 모든 곤충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운이 좋아야 합니다. 마치 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챠게임들처럼요. 지금 같은 사육 환경에서는 적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우아할 수 있지만 적이 득실거리는 야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더지한테 들켜서 그대로 뜯어먹히거나 개미에게 들켜서 그대로 밥이 되거나 지나가던 선비, 아니 곤충이 건들거나 공격해서 죽거나 개복치급으로 별별 이유로 죽습니다. 이 고된 시간을 견뎌야지만 비로소 강력한 성충으로서 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이렇게나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런 벌레를 보며 저는 삶의 의욕을 찾습니다. 무사히 껍데기를 벗었으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갓 나온 사슴벌레는 딱지 날개가 흰색이고 살짝만 만져도 주름이 질 정도로 젤리와 같이 물렁물렁합니다. 이 흰색 날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호박 색깔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껍데기가 단단해지면서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찍는다고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서 롱테이크로 촬영했는데 고작 10분 켜뒀다고 스탠드 전등이 타버려서 켜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개 색깔 변하는 것도 찍었어야 했는데 새벽 4시까지 촬영하는 바람에 제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펴지고 그게 들어가고 색이 변하는 것까지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마무리가 더 매끈할 수 있었는데 이 사슴벌레 녀석이 자정에 껍데기를 벗기 시작하는 바람에 촬영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끝까지 담지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협조 잘해주는 벌레가 촬영에 임해줬으면 좋겠군요. 따르지 않는다면 오직 죽음만이 있으리. 기억하십시오. 저는 죽은 벌레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였습니다. 대학교 다니시는 학우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